아무나 세상에. 몸이 힐링되네. 한달 살기 여기 계속했어요. 이 앞에가 너무 예쁘게 만드셨어요. 딱 이게 우리 한옥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우리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엄마네 집에 가볼까? 딱 이러죠. 네. 들어가시죠. 우와. 네. 당기세요. 네. 네. 이렇게. 아무나 세상에. 안에는 또 완전히 신식이야. 너무 예뻐. 들어와서는 손주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왠지. 크리스마스고 네. 따뜻한 느낌. 네. 아, 이런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 보시는 공용 로비이고요. 네. 저희가 12월에 오픈하니까 크리스마스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트리랑 인테리어를 좀 해보았습니다. 따뜻한 거실에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우리 집도 이렇게 꾸며야 되나? 여기 열면 왠지 초콜릿이 들어있을 것 같은. 네. 예쁘고. 여기 미나 이거 공마님 그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그린 거는 요거 반 사이즈. 이쁘네요. 아주 작품을 또 딱 전시해 놓으시고 여기가 지금 아트월이에요. 특별히 이런 불멍 같이 하시라고. 네, 여기 불멍이네. 네. 이거 사기로 했어요, 저. 스탠바임이요?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100곳에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더 하고 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서 본질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포레스트에 맞게 자연과 그 다음에 전원생활의 컨셉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집에 느낌을 주도록 한옥 컨셉으로 지어봤습니다. 네. 네. 다 한옥 컨셉이요. 네. 그래서 각 방마다 이렇게 한옥 그림들이 있고요. 네. 그 한옥식의 창문과 이런데 테이블, 그 다음에 그림등이 이제 있습니다. 편안하네. 또 원목이 주는 그런 따뜻함이 또 있네요. 네. 여기는 상담실인데요. 이렇게 원목과 한옥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한옥 창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다시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자 이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문도 다 미닫이 문으로. 네. 이게 편하거든. 저희 송추 포레스트점은 총 약 한 50분 정도 모실 수 있고요.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네,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간단하게 뭐 1주, 2주 단기 보호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단기가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뭐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계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단기 거주다 보니까 네. 건강 조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그 필라테스하고 비슷한 건데 근력 기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틀어 놓고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TV 옆에 바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르신들 걷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한데 네. 그냥 걷는 것보다 좀 지압하시면서 걸으시라고 지압존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마님이 딱 좋아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집에 샀어요. 네. 저희 건물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현재 1층, 그다음 1층과 지하 1층은 공용 커뮤니티 시설로 지금 쓰고 있고요. 2, 3, 4층을 객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봄에는 하늘 정원에요. 게이트볼과 이런 운동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가셔서 객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은 뉴홈 베러라이프라고 해서 새로운 집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미션과 가치는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두 번씩 해서 오전에는 신체 활동에 관련된 그래서 몸을 좀 깨우고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오후에 인지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다양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각 층에 내리시면은 이제 같은 공용 거실인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반 소파가 아닌 이런 좌식 소파 이렇게 여기 앉아서 밖에 있는 소나무나 야외를 보면은 또 마음이 한층 힐링되는
안전손잡이를 이런 데도 다 해주셔서 네네. 또 안심이 되네요. 네. 이렇게 또 올라오시다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좋네요. 이런 시골을 멀리 뭐 강원도 가서 보지 않아도 네. 네, 여기 자녀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뭐 시설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산책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창밖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밖이 지금 다 숲이잖아요. 네네. 네. 아, 좋네요. 이게 또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용하면서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원목으로 하면 네. 굉장히 비싸요. 어떤 잘하네. 네. 한 층에 13분을 모실 수 있고요. 네. 예, 양쪽으로 각 방마다 1인실과 2인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곳곳에 또 미나가 있어요. 네. 마음이 또 편안하네요. 네. 네. 네, 방은 뭐 역시 1인실과 2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1인실로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가구의 그치. 품질과 뭐 침대의 품질 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퀄리티를 좀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 1인용 소파 같은 경우는 또 방에 계셨을 때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소파를 놔드렸고요. 네. 냉장고도 이렇게 투도어 냉장고로 해서 어르신들이 또 뭘 사서 이렇게 쟁이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냉장, 냉동을 이렇게 각각 네, 저장할 수 있는 네, 냉장고. 여기는 다 새끼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새끼. 하루 새끼 다 제공. 네. 그런데도 이제 여기 또 나만의 간식, 맞습니다. 나만의 과일이 또 네.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안에 또 이런 가구들이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 방 안에서는 잘 지내시는데 낙상 위험이 가장 화장실에서 많이 네, 발생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화장실에 양쪽 안전바를 아, 아주 튼튼하게 네, 놓으셨네. 해서 화장실에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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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예전에는 이런 게 없던 것들이 낙상에 좀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안전바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아, 잘하셨다. 네. 양쪽으로 이렇게. 휴지어도 쏙쏙 들어가겠어. 네, 이거는 편백나무 네. 네, 목욕 의자도 되고. 맞아, 이거 화장실에서 잘 넘어지시거든. 네. 아, 이것도 미끄럼 방지 네, 타일이죠? 네, 미끄럼 방지 타일입니다. 이렇게. 이게 방해될 땐 그냥 올리고. 네. 필요할 땐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네. 쓰는 거예요. 좋네.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여기가 좋겠어요? 저희가 예전 100옷에서는 퀸 침대를 네. 한 번 더 놨었는데 네. 퀸 침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네, 그래서 퀸보다는 싱글 두 개를 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싱글을 놨고요. 매트리스는 뭐 100옷에 했던 뭐 커일 매트리스 동일하게 이따가 보여드림 사용하고요. 좋은 매트리스. 네. 우리 호텔 가보면 호텔의 차이가 매트리스 차이야. 매트리스 차이. 이게 부부분들이 주로 오시면은 네. 한 분은 조금 편찮으시고 한 분은 이제 좀 건강하셔서 네. 케어를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방 안에서 계시는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계실 때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네. 좀 요런 의자에 신경을 써봤습니다. 딱 좋네요. 뷰가 네. 소나무 뷰. 네. 네. 여기는 1인실과 2인실 그리고 양끝 특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왜 특실일까요? 특실의 장점은 뷰 맛집입니다. 뒤쪽 소나무와 옆쪽 소나무. 아, 양쪽으로. 네. 아. 그래서 양쪽으로 시선이 이렇게 네, 창문이 개폐되어 있어서 그래서 개방감이 훨씬 네, 더 좋고 개방감이 좀 더 훨씬 더 있습니다. 햇살이 쫙 들어올 때는 네. 훨씬 더 느낌이 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우, 좋다. 이 방으로 할게요. 또 조금 부부분들 중에서 편찮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침대 보여드리겠습니다. 105점과 똑같이 워커힐 매트리스 침대 그거 보여드리려고 네. 아, 다른 방 매트리스랑 이거랑 또 틀린 거야? 네, 요거는 네, 조금 높은 침대를 원하시는 분과 아니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가드 있는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같으면 이게 훨씬 좋은데 또 어르신들은 취향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취향대로 고르실 네.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침대 의료기구예요? 원래는 이제 다 이렇게 갖춰주시는데 나는 내 걸 쓰겠다 네. 그럼 그것도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침대가 다른 게 요거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침대를 원하시면 이 침대 네. 드리고 저 매트리스 아까... 좋은 걸로 또 원하시면 저걸로 드리고 네.
저희가 이쪽에 일본에서 특별히 좀 수입을 한 제품인데, 일본에는 복지 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가정에는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 이런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오른쪽에 둘 다 일본 1위 침대 브랜드인 파라마운트라는 침대인데요. 네. 거기서 이렇게 두 가지의 침대를 개발을 해 놓았고, 네. 특히 이 제품은 복지용구로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 네, 저희 여기 실버타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본스럽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모터라고 해서 초저상 침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낮출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야간에 침대 낙상이 위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면은 혹시나 낙상이 되더라도 몸이 다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침대에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U자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상에 식탁을 걸어드리고 네. 침상 식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시면은 요거는 옵션입니다. 네. 네, 요 침대도 이제 좀 동일한데요. 좀 이제 국내 복지용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좀 저렴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고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또 어르신들이 대여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네. 제가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대여를 해서 네. 이거는 저희 105점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뜻이 육체 노동을 줄여서 정서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인데 네. 이런 제품을 이용하면은 육체 노동의 강도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서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앉을 때는 네 앉을 때는 너무 좋다 저게 오. 이렇게 다시 해서 네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과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거를 저희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제품을 갖다 놨습니다. 네. 이렇게 발리에서 목욕하는 듯한 거를 꾸몄고요. 이게 그 어르신 전용 욕조예요. 하고 문을 닫고 잠근 다음에 이제 물을 켜서 네, 따뜻하게 이제 목욕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래서 겨울에는 춥지 않게 히터 해놨고요. 요거 문을 닫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지 않더라도 여기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거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여기는 지하 1층 공용 커뮤니티 시설이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이나 이제 오후에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큼직한 거실과 함께 뭐 운동실, 야외, 뭐 사무실, 식당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어우, 좀 쳐보셨나봐요. 아, 좋다, 진짜. 좋아. 하면서 밖을 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편백나무 자연기를 이제 컨셉 맞춰서 해봤는데요. 105점에도 찜질방 이용을 많이 하세요. 저녁에. 그러시죠. 네, 확실히 이제 여기 오셔서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안마도 받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누워서 다리 공기압 마사지도 받고. 아이고 시원하다. 몸이 힐링되네. 네. 오, 따끈따끈해. 무드등을 이용해서 네, 우주 속으로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누워 계실 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좀 물리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전기 바로 이렇게 네. 맑다.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겼어 벌써. 이거 보세요. 승. 오목은 안 되네. 여기는 신나게 놀 수 있는 노래방 및 영화관이에요. 우와. 어머나. 그래서 여기서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요 큰 TV로 영화도 같이 영화도 보고. 네.
네, 식당은 오픈형 주방으로요. 보호자분들이 언제 오시든 이렇게 조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풀무원에서 들어오는 깨끗한 식재료로 네. 여기 조리사 선생님께서 직접 정성껏 조리해 주셔서 어르신께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오픈형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고 여기서 식사하셔도 되고 네. 강사하셔도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막 밟는 데마다 빛이 터져요. 와. 저랑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김치전이 많이 나와야 되고 아 저는 그러면 네. 해물파전인가요? 네. 이건 손발이 다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하면 할수록 요령이 네. 아, 그냥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버린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받고 미용실 하되 여기는 또 미용실 샴푸 매드 해놔서 네 지금 자원봉사자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네, 어르신들 전체 미용 봉사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일도 해드리고 네네 아, 진짜 좋다. 네 이게 야외 정원을 이렇게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나와서 언제든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꾸며 놓았고요. 손자, 손녀분들, 가족분들 다 같이 와서 요 포토존 앞에서 사진 찍고 저희의 요 컨셉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오면은 여기서 면회도 하고 바베큐도 해 먹고 네 송추 포레스트점은 본질에 맞게 집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했고 포레스트에 걸맞게 좀 정원과 전원 생활 어린 시절의 옛 추억도 찾으시고 손주분들이나 자녀분들이 같이 왔을 때 약간 캠핑이라고 생활 아니면은 예전에 할머니 집을 가는 듯한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